평소에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9가지 음식입니다. 음식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미국 온라인 매체 리틀 팅스에서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 9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공육이었습니다. 햄과 소세지와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피하는 블랙리스트 1이라고 합니다. 조리가 편하고 짭짤해서 중독성이 강하지만 WHO에서도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두 번째는 다이어트 탄산 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것들이죠. 이왕이면 몸에 좋은 것, 그래서 제로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음료는 몸에 더 달달한 것을 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더 높은 칼로리 섭취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악의 음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해로운 것은 다량의 설탕과 인공 조미료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여기에 첨가되는 합성 착색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탈액의 색소는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에 영향을 주고 많이 먹게 될 경우에 발암물질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입니다. 팝콘은 어떤가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짭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팝콘이 트랜스지방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팝콘은 100g당 11g, 그러니까 먹는 양의 10분의 1은 트랜스지방을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순간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화이트 초콜릿은 다른데요. 당분이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기 때문에 설탕 덩어리와도 같다고 의사들은 꼬집어서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밀가루의 주성분 글루텐은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지나친 섭취는 복부 팽만,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과체중과 변비, 피부 습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을 만드는 주범이죠. 버터보다 기름 함량도 월등히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안쪽에 사용된 코팅제에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무지방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에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우유의 지방은 비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무지방 우유는 보통 우유만큼의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완전 우유, 즉 보통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네, 지금 살펴본 음식들은 너무나 흔해서 손만 뻗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피하면 좋을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